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규입니다. 오늘은 이 항토 찜질방에 이 장작 떼면서 촬영을 한번 해볼라 그래요. 예전에 이제 소주 끓일 때에 그 아궁이 앞에서 이 불타는 소리 들어가면서 착 앉아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걸 해보네요. 근데 그냥 지금은 이제, 불만 떼고 이러는데도 아주 그냥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한번 촬영을 하려고 그래요. 요즘 매일 여기서, 이제 요거 어느 정도 되면 이 참나무가 굉장히 오래 많이 타요. 그래서 이게 소나무는 금방 타 없어지는데 참나무는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꽤 오래 가고, 그리고 원재개성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수로 또, 저 안에 있는 저런 수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방 안에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나요? 이게 또, 너무 이 가까이 가니까 이게 카메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게 열을 받아 가지고 이런 숯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리 다다다다닥 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불타는 것들을 보면은 시골 생각도 나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몸 건강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지. 예? 자료를 정리하다가 오늘 예전에 이제 제가 이거 한번 5년 전에 방송됐던 건데, 그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MD 앤더슨 병원에서 미국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암 전문 병원에서 그 오랫동안 이 의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오셨는데, 전주 MBC에서 한번 그 강연하신 그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제 그걸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실제에서 겪으신 부분보다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나 맞고, 또 이렇게만 하면은,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실전에서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거짓말 일도 없고 또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에서 오는 않나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 암의 원인이, 이분이 말씀하신 이 암의 원인은 아직도 뭐 의사들이 뭐 여거 했는데 사실은 암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현재까지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뭐 학자들이 간다는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우리가 전이 재발이 잘 되잖아요. 이 전이 재발이 잘 되는데 가장 혈관을 이제 이 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이가 잘 되는 것이 이제 간하고 폐인데, 혈액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가 어떤 뭐 수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뭐 몇 개월 있다가 뭐 전이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요, 이 암은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 이미 그 작은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어디엔드나 붙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뭐 해가지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은 거의 1cm 이상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떼어내고 암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다른 부위에 폐에도 마찬가지고 뼈도 마찬가지고 간, 신장 뭐 다 우리 몸에 붙어 있다고 봐도 저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치유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뭐 꼭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것을 막 겁을 먹으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일단 개념을 그렇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핵 속의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항암제를 쓰고 이러면은 이 유전자에 맞는 이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사람들한테는 듣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것도 그래요. 사실은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항암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때로는 또 이게 항암이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 맞으면 일단 쓰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효과가 조금 있을 때 계속 이제 막 그 내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쓰는 거 그것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듣지 않는데 뭐 계속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보통 이제 다섯 가지 정도의 약을 쓰고 나면은요 우리가 약이 더 이상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 체력이라는 게 두세 가지 약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정도 두세 가지 약 쓴 거거든요. 몸은 거의 피폐해지고 거의 뭐 다섯 가지 정도 약까지 쓸 정도의 체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 전에 이제 막 다른 것 때문에 몸들이 나빠지고 이런 경우들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뭐 항암제를 쓸 때도 적당히 어느 정도 체력이 남아있을 때에 어느 정도 자기가 그것을 의도하는 바를 효과를 얻었으면 어느 정도는 빨리 멈추고 다른 기능들이 망가지기 전에 좀 중단을 해서 이게 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것을 좀 해보면은 그런 방향이 오히려 더 오래가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도당 주사를 이제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이제 포도당 주사 이게 넣지 않습니까? 소금하고 이게 나트륨하고. 근데 이게 포도당 주사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가능하나 말 그대로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암 환자들이 밥 못 먹고 막 이러면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이제 그걸 달아주거든요. 그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밥맛이 없어져 버려요. 밥이 먹고 싶어지지가 않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포도당 그걸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한테 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느냐 이거지. 사실상은 일시적인 것 뿐이라 이거죠. 그래서 저 일시적으로 정신 정도 차를 절 정도 되면은 포도당 주사를 빨리 그만둬야지 이 밥맛이 살아나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도당 주사를 계속 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고 빨리 그걸 끊어버리고 그냥 죽을 한 걸로 먹더라도 죽 한 숟가락이 오히려 더 이 포도당 주사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또 체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암 환자는
무조건 잘 드시라. 이분 또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어? 막, 개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드시라 그러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응? 암이 먹는 것이 줄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암세포 뭐 굶겨 죽이려고 그러다가 사람이 먼저 굶겨 죽는다고. 응?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시골 사람들이 잘 고쳐진다 이거죠. 예?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에 시골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분을 찾아서 시골에서 아들이 이제 뭐 미국까지 보내줘가지고 이제 치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까지 왔는데, 응? 와, 우리 아들이 이만큼 보내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좋은 병원에 가서 이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고, 응?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낫더라 이거죠. 응? 그것도 어차피 또, 어?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시골 사람들이 더 잘 낫는다는 거예요. 잘 안 낫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의사, 뭐 간호사 이런 분들이 오히려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이런 거죠. 이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의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 생활하면서 의사 선생님도 그런 그것들도 있고 또 대부분이 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의사들 사실 저도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편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만 사실 의사들 진짜 힘들어요. 그거 매일 환자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되게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쁘다 보고 이러면은 자기 뭐 건강진단 이런 거 잘 못 받는 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망가질 때 가는 거예요. 조금 조기 진단 받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빨리 조금이라도 조치를 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 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암 잘 낫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잘 낫는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저도 여기에는 적극 공감이거든요. 응?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생활들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예전에 요양병원 생활하고 이럴 때에는 막 그 시간 없어서 직장 생활하고 막 그렇게 살 때 여유도 없이 막 이렇게 살다가 산 다니고 싶을 때 산 다니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밥 해주지 그리고 아이고 첩보 제가 이제 경보현사가 말아 보고서 쓸 일도 없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아유, 그냥, 자유스럽게 사니까, 그냥. 그게 오히려 몸이 더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암 치료 한다고, 이 암 환자들이 보면은, 막, 치료들 하잖아요. 왜, 막, 건강보조식품 사먹고, 또 시간 맞춰서 막, 녹즙 짜먹고, 예를 들어 뭐 하고, 막, 치료에 전념한데 몸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결과가 더 안 좋아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가까이 한우 보임하고 제가 힐링 캠프를 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사실 여행을 하면서 좋은데 매일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또 맛있는 맛집들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새로운 것들 맨날 보고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 집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밥 해야 되고, 응? 밥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응? 밥 해주지, 놀지, 뭐 이러면 그 열흘 캠프할 동안에 사람들 엄청 좋아져요. 그 열흘 사이에도. 그 마음이 확 바뀌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아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뭐 좋은 거 보고 이러다 보면은, 어? 그러다 보면은 뭐 어느새 막 몸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자기가 그런 것을 찾아요. 찾아서 자기 스스로가 그 기분을 업되는 거, 기분이 되게끔 막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야 돼. 누가 해줄 수 없어 그거.
예?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거죠.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응? 응? 이거 뭐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막 암 환자들 보면은 어느 순간 암 환자가 탁 되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막 무조건 응? 채식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결과들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나 먹으라는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함을 넣어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이 걸리는 이게 뭐냐면은 간에 암의 원인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우리 몸에는 호르몬들이 필요하잖아요. 응? 그런 호르몬들이 필요한데 그런 호르몬이 이게 뭐 사는 데에 먹고 살고 막 진급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은 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호르몬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응?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이 대사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계속 막히고 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야 된다. 기분이 좋게. 그래서 걱정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럽고 이러면은 안 좋은 거야. 응?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응? 웃으면서 깔깔깔깔 거리고 이러면 호르몬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호르몬이 잘 만들어서 잘 치유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암 환자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저도 생각하는 거는 암 환자들이 뭐 자식 걱정 뭐 회사 걱정 뭐 먹고 사는 걱정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들 뭐 참 이거는 참 이영애 옛날에 그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대사 있잖아요. 아주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아니 자기도 잘 못하면서 뭘 남까지 신경 쓰느냐고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좀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막 생각이 늪속에 잠기는 거야. 그런 생각이 늪속에 잠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 잠 못 자면 뭐요? 밥맛 떨어지잖아요. 밥맛 떨어지면 밥을 못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거야. 계속 그런 것들이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응? 한번 잘 안 되시는 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런 걸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라. 그냥 응? 뭐 복잡한 거 있으면 그때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고 왜 그렇게 깊이 생각 많이 하고 막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치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쳐야 되는 거고 박사님이 굉장히 옳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대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치유 잘 돼요. 약 쓸 때는 뭐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그만둬야 될 때는 또 그만둬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거 그거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놀고 이렇게 하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의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거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19일 날 11시에 금요일 날 11시에 그 월드컵 경기장역 6번 출구 11시에 거기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셔가지고 저 상담하실 분 있으면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